네.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망의 에브리바디 원치임데드 첫 곡 날입니다. 제 다름이 아니고 그 이제 어디 서야 되는지 도저히 몰라가지고 정보 좀 얻으려고 잠깐 켰어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정보를 알려주세요. 혹시 저의 고민을 들으신 분? 그 다른 공연하고 있는 배우분들과 겹치지 않는 봉숭 앞입니다. 저는 지금 곧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서셰프에서 할까요? 거기 그 골목은 다른 배우분들이 쓰시지 않나요? 있잖아, 그지? 어떻게 하지? 어디서 할까요? 아, 진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할까도. 그럼 서셰프에서 할까요? 어떻게 하지? 이거 참. 서셰프, 오늘 근데 저기 대명, 대명이라니. S24에서 공연하는 분 중엔 또 없나? 매표 수합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요. 공터? 거기 동동여대 그쪽 그 골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돼요? 저도 테레즈 배우인데요. 아, 어떡해? 나 그냥 안 할 여러분, 바로 집에 가세요. 몇 시지? 아, 시간이 얼마 없네. 일단은 포스트 업 거기 근데 있는 배우분들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유극장 주차장은 자유극장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안 할래.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이게 지금 스포가 돼서 말을 못하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자유극장 주차장 앞, 자유극장 주차장 앞이 어디지?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머네? 자유극장 주차장 앞이 어디예요? 아! 깐부 치킨 앞인가? 깐부 치킨 건너편. 시유 맞은편.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거기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미 하고 어떤 어쨌든 이렇게 그 자리들을 쓰고 계시는 배우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명 상도덕이라고 하죠. 그런 건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도 어쨌든 공연 보러 와주시는데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 사실 이렇게 원하시지 않는다면 뭐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제 감사 인사를 이렇게 또 보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럼 오늘은 자유극장 그 주차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차가 들락날락거린다고요? 위험한데. 어떡하지? 그러면 거기로 할까요? 동덕여대 그쪽?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럼 지금 딱 정해서, 자유극장 자체에 차가 없을 거라. 근데 거기 그냥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 괜찮으세요? 그러면 지금 딱 정해주세요. 자유극장 동덕여대 딱 정해주세요. 자유극장을 원한다 1, 동덕여대를 원한다 2. 아, 다 좋아요. 지금 일단 동덕여대 그쪽이 월등히 앞서긴 하는데, 근데 또 동덕여대 학생분들이 또 불편해하는 거 아니겠죠? 하면은 뭐 공연 안 하나요? 아, 이건 제가 알아봐도 되니까. 그럼 지금 22분인데, 그 시간에 사람이 그때까지 학교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오케이. 그럼 일단 오늘은, 그래요?
아, 동덕여대 앞엔 또 성일이 영입해요? 호호. 어떡하냐. 그럼 일단 오늘은 자유극장으로 할게요. 자유극장 주차장 앞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저기, 거기, 인스타로 글을 또 따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 가야 돼가지고. 자유극장, 여러분, 자유극장 주차장 앞에서 일단 뵈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이따 봬요. 안녕.